꼴통 성공학. 꼴통 성공학.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을 소개한다. 하나, 다른 사람의 발언을 비판하지 않는다. 둘째, 자유분방한 발언을 환영한다. 몽상도 좋다. 셋째, 질보다 양을 중요하게 여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일정한 테마에 관한 회의 형식의 하나로 구성원의 자유반응을 통해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한다. 창의적인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으로 기업들은 흔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한다. 팀 단위로 모여 한마디씩 주고받다 보면 대화를 낚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여러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왓슨스쿨 크리스찬 터비시 교수는 발상과 최고의 아이디어 질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아이디어를 구하기란 쉽지 않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현상 유지 차원에서 혹은 상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감려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막는 요인으로 경향성을 꼽았다. 회의 석상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잇따라 비슷한 아이디어만 나온다는 것이다.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엉뚱한 아이디어 내기를 주저하기 때문인 이유에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임의로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들에 대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크리스찬 터비시 교수는 혁신을 위해서는 도롬뱅이도 동지로 여겨야 한다며 집단사고에 맴몰되는 순간 도롬뱅이 죽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터비시 교수는 혁신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두 개의 특출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관건이라며 아이디어의 질을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 터비시 교수의 세 명의 공동 논문 저자들은 브레인스토밍 참여자들에게 미리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권한다. 혼자만의 착상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집단 난상회의에 임하게 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발상법을 적용하면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독창성, 잠재시장 규모 등의 평가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 발상법을 활용하면 기존 브레인스토밍 대비 30% 이상 기대효과가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발상법은 기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많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터넷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명으로 제안함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각자 떠올린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가장 낫다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에 넣어두는 것이다. 취합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을 시행하면 질적으로 30%가 향상되며 평가 순위는 상위 5위권, 아이디어 수도 3배가 늘어나는 실험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터비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한 대의 매우 우수한 기계와 9대의 심각한 결함을 가진 기계의 조합보다는 조금 우수한 성능을 가진 10대의 기계를 보유하기를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한 9명의 판매사원과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한 명의 유능한 판매사원을 보유하기보다는 그럭저럭 괜찮은 실력을 가진 10명의 판매사원을 확보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경우 총 누적 산출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는 한두 개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혁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성하길 기원한다.